이제 6장을 보시면 증자왈 가이 탁 육척지 고하며 예전에 사람들의 키를 잴때몇척몇척 그랬잖아. 대개 9척 장신 그랬지. 대개 9척을 장신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한 8척이나 7.5척이나 이렇게 됐겠지. 근데 여기는 6척이라고 써있네. 그렇지요? 이 고자는 이게 외로울 고자인데 고와 할때 쓰는 고자야. 그럼 육척지구라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지. 그래서 증자 말하기를 가이 탁 육척지구하며 육척의 어린아이를 탁 탁자는 우리 기탁한다, 의탁한다, 맡길 탁자야. 맡길 수 있으며 가이 기 백리지 명이요. 기자도 이게 붙일 기자예요. 그래서 백리지 명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천리를 가지고 제후를 봉해줬어. 그럼 백리라는 것은 뭐야? 작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고양시 정도 되는 작은 단위의 그런 지방이야. 그런 거에 명이라는 건 뭐냐면 천자가 아 거기 가서 다스려라 하고는 주는 임명장 이렇게 볼수 있지. 그러니까 즉 백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임명을 책임을 기그 붙일 수 있고 즉 맡길 수 있고 임 대절이 불가 탈려면 대절 큰 마디절자인데 대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이 아주 놀랄 만큼 변화하는 정말 정신 못 차릴 만큼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찰나 그것이 대절이라고 할수 있어. 대절에 임해서 불가 탈려면 그 사람의 탈자는 빼앗을 탈자잖아. 박탈한다 할때 탈자 쓰는데 빼앗을 수 없다면 무엇을? 그 사람의 절개를,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지조를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이냐와 군자인가? 군자 있냐니라. 아, 군자로구나. 이게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역사 공부를 아직 깊게는 안 했지만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어린애가 임금 자리에 올라간 자리가 많지. 그럴 때도 그 어린 임금을 보필해서 그 임금이 나래를 펼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신화도 있고, 그 어린 게 무슨 임금이야 해서 치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세조가 그런 역할을 했었지. 단종이 몇 살에 임금이 됐나? 15살. 15살에 임금이 돼서 18살에 폐위가 됐지. 그때, 그러니까 세조 2년이야. 1456년이라고 하는데, 세조 2년에 단종의 복위가 뭔지 아세요? 임금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지. 복위를 꾀하려다가 잡혀 죽은 사람들이 바로 사육신. 사육신이 누군지 알아? 한번 대봐. 누구누구야? 이게.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성삼문, 박팽년 이분들이 사육신이야.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저 단종 같은 그런 어린 임금을 끝까지 보필하고 지켜 나가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김종서 장군이야. 김종서 장군의 그 마음과 충절과 이런 것들은 다 지켜줄 만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자신도 잡혀서 죽었고
그 가족들도 다 몰살당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세조가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사육신 사건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잡혀 죽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서울 안에 두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종을 어디로 보내지? 강원도 영월로 보내버리지. 그때 거기 가서 이제 끝까지 그 단종을 지키고 단종이 거기서 이제 사약을 받고 죽는데 그때 그 시신을 수습하고 했던 대표적인 장본인이 누구? 김시습이지. 그리고 그때 김시습과 같이 그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이맹전, 조여, 원호, 그 다음에 김시습, 성담수, 남효운. 이분들을 살생자 생육신이라고 하지.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군자인가? 아, 군자로구나. 그런 말이에요. 군자가 어렵지요? 군자는 아들만 되나요? 아니에요. 남녀를 막론하고 그렇게 자신이 세상의 험한 변화, 정말 급격한 변화에도 자신을 지키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 쉽지 않은 거지? 그런 사람이 군자란 말이지. 마찬가지야. 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이렇게 선생님하고 인연이 이렇게 됐는데 조그만 걸로 인해서 수업 안 오고 저렇다 안 오고 하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수업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뜻 아시겠죠? 근데 이게 사람을 볼 때 뭘로 보냐면 첫째는 재주를 보는 거야. 재주. 재질. 그러잖아? 그 다음에 절개를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주석에 있는 거야. 기재. 그 재질이 그 말이야. 그 재질이 가이, 보, 유군, 섭, 국정하고 가이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됐죠? 보, 유군. 어린 임금이 유군이잖아. 어릴 유자니까. 유치원할 때 유자잖아요. 어린 임금을 보. 보는 뭐야? 보필하고. 우리 보필이라는 말 알죠? 현주. 보필 알아요? 도와주는 것을 보필이라고 그래. 즉 어린 임금을 보필하고 섭국정하고 섭자는 우리 섭정이란 말 들어봤지? 섭행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진짜 당사자는 여기 있는데 그 앞에서 미리 일을 챙기고 하는 사람이 섭이야 섭. 그래서 국정을 어떻게 보면 챙기고 그 다음에 기절이 아까는 그 재주를 말했는데 이제 그 절개가 지어 사생지제이. 평범할 때는 누구나 다 잘난 척하고 다 똑똑한 것 같아. 그러나 어디에 달려있을 때 죽느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 섰을 때 그게 사생지제야. 제자는 즈음제자야. 뭐뭐 할 때 즈음. 그 관계를 나타낼 때 국제관계 그러잖아. 제라고 하잖아. 제자를 이렇게 쓰는 거야. 즉 사생지제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면 죽고 이쪽으로 가면 살고 하는 그 사이에 그 찰나에 불가타리면 뭐를 그 절개를 빼앗을 수가 없다면 가위 군자의라 가히 군자라고 이를만 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역사에 남은 사람들은 다 여기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잖아. 대표적인 여성들도 있지요. 논계 여러분 알아요? 논계 유관순열사 이런 분들 다 그때 이쪽으로 쓰면은 사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자신이 사는 걸 뻔히 알아. 안중근 의사도 그렇지요. 총을 쏘고 도망갈 수 있었잖아. 근데 뭐라 하겠습니까? 도망갈 필요가 없다. 왜? 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리고 떳떳하게 나는 이 대명천지 하에서 내가 당당히 가서 심판을 받겠노라. 비록 내 몸은 지금 죽을지라도 분명
세상의 눈, 그 역사지, 역사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이거야. 131쪽, 여는 의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자, 인, 여, 아, 이렇게 돼있지, 본문에. 어? 군자, 인, 여, 아, 이렇게 돼있잖아? 그럴 때 그 여자가 의문사란 말이지. 의사라는 말은 그 말이야. 군자, 인, 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끝, 그 다음 구절에는 군자, 인, 얀이라 이렇게 돼있잖아. 끝에 야자로 돼있지. 야는 결산이, 결정하는 말이니. 됐지요? 설위 문답은 설자는 가설적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가설적으로 문답, 문은 질문, 답은 대답, 응답, 그렇지? 질문과 대답을 한 것은 소위 심저기 필연자라. 심저기 필연, 그것이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심저 깊이 드러내고자 한 까닭이다, 이거지. 그렇지요? 여기 절조라는 말, 응? 제절. 제주와 절개, 그랬지? 그것이 그럴 거다, 이거지. 넘겨보세요. 정자왈 절조 여시면. 절개와 지조가. 여시, 이와 같다면, 가위 군자의라. 군자라고 말할만 하다, 이거지. 군자 쉽지 않지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마음을 먹고 하면 되는 거야. 가능성이 다 있어,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교육을 하고 글을 읽는 거지, 가능성이 없다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자왈 가이탁 육척지 고하며 가이 기팽니지 명이요 임태절이 불가탈려면 군자인여아 군자인야니람 기재가이보육은 섭국정하고 기철이지여사생지제이 불가탈이면 가위군자의이람 여는의사요 야는 결산이 설위 문답은 소위 심저 깊이련냐라 정자왈 절조여시면 가위 군자의이람